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현대 로템과 삼성물산, 한화시스템, 넷마블, 뉴로메카 이렇게 다섯 가지를 먼저 골라오셨네요. 이주현 대표의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넥스틴, 세경하이테크, 클라우드웍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두 분이 공개해주신 종목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전략을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단타로 한번 수익을 얻어볼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 오늘 두 분의 눈이 훈훈해지는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좋은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고 많은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팔아 갈까요? 예, 현대로템 가지고 현대로템. 왔습니다. 네, 타 방산업체에 대비해 가지고 폴란드 쪽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이렇기 네. 때문에 폴란드 안에서 정권 교체 영향이라든지 최근에 이 수은법 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폴란드가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이제 전차 수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서 이제 성능 대비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제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약 성사 여부보다는 시간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수은법 개정이 진짜 급한 상황이거든요. 현대로템한테는 수출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수출이 은행이 현재 10년 동안 그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 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산 수출 금융을 지원할 이제 여력이 더 이상 이제 고갈됐다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네. 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상황인 건데 방산 수출 자체가 규모도 크고 대부분의 계약들이 국가 대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국가 측에서 저리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도 지금 경쟁이 상당히 빡빡한 상태입니다. 독일 쪽에 이제 경쟁사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좀 이런 게 늦어지면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지금 폴란드형 K2 전차 1차 계약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2차는 수은법 통과 이후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2월에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게 현대 로템 방산주를 오랜만에 소개해 주신 기동현 대표님이셨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오늘 RS 오토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RS 오토메이션. 네. 네. 일단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관련주, 자동화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를 삼성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삼성이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삼성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고요. 그 대부분의 임원들이 거의 뭐 삼성전자 출신이다라는 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은요, 이제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한 로봇 컨트롤러, 요거를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삼성의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거의 핵심 협력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뭐 무인화라든가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인화, 자동화 이 기능 없이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의 납품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의 이런 로봇 모션 제어기라든가 이런 자동화 관련한 좀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한 4%, 5% 가깝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RS 오토메이션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좀 부진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단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실적이라는 단기 불확실성이 땡.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신 이주현 대표님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상사주 삼성물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저 PBR 종목들 시장에서 많이들 찾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또 이 와중에 지금 3월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은 외국계 행동주의 펀더들이 작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죠. 뭐 자사주 소각 규모도 늘리고 배당금도 좀 늘려달라 계속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작년부터 이런 압박은 받았기 때문에 작년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약속들을 지금 지켰습니다. 2월이 되자마자 약 7,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어요. 하니까 주가가 엄청 뛰었고 외국인도 네.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이제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이제 작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은 발표할 때마다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이제 5년간 전량 자사주를 모두 소각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3년으로 더 빠르게 단축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신탁 계약도 체결을 했었고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이제 대주주분들의 지분율이 많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3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남은 2년간 이제 잔량 자사주들을 모두 소각을 하게 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35.6% 약 4%포인트까지 뛰어오르게 되면서 최대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는 게 시장의 네. 판단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재용 회장 재판도 거의 끝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네.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땡에도 굴하지 않고 잘 소개해주시는 기동현 대표님. 자, 레몬트리님이 이 대표님도 땡에 굴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해달라, 화이팅 하라 해달라라고 응원도 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갈 텐데 이주현 대표님이 넥스틴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미음미음님이 유튜브에서 넥스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은 넥스틴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이제 소자의 이제 회로 제작 공정에서 발생하는 네. 패턴 결함을 발견하는 그런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은 패턴 장비 쪽에서는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소수 기업들만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이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고 여기서 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함 장비 시장 중에서도 이제 다크필드 쪽에서는 KL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장비 업체인데 이 KLA가 거의 90%를 과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바로 넥스틴이요, 전 세계에서. 네. 네, 그래서 일단 후발주자기는 합니다만 빠르게 점유율을 좀 늘려가면서 현재는 5%대 좀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10%대로 이제 늘려갈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분쟁으로 미국의 KLA가 중국 내에서 좀 판매량이 많이 주춤했었는데 그 틈새를 이 넥스틴이 많이 파고들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늘었고요. 점유율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 내에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과정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합작 회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50%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AI 성장에 따라서 이런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HBM 장비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작년에 개발을 성공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테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매출에 반영되기 땡. 시작하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땡에 굴하지 않고 두 분 다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그 하나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한화입니까? 네. 네, 지난해 연간 매출,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이 나왔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해냈습니다. 여러 모멘텀들 지금 하나 시스템 쪽에 살아 있는데 뭐 방산, 우주, 신사업 쪽에서 좀 고르게 나타나는 부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방산 쪽에서는 국내에서 KF-21 양산 사업에 네. 하나 시스템 레이더가 들어가거든요. AESA라 해가지고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어 체계 시스템이라든지 뭐 레이더가 필요한 곳, 좌표를 찍어야 하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네. 사우디 국가방위부랑 MOU를 체결을 했는데 MOU가 보통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갑차라든지 지상무기 체계, 로봇, 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 국가방위부랑 중장기 계획에 참여하겠다. 네. 왜 이게 좋은 거냐면 사우디가 지금 그 국방비 그리고 방위 산업에 완전 진심이거든요. 22년도에 사우디가 그 군비로 얼마 썼냐면 100조 원을 씁니다. 미, 중, 러시아, 인도 이어서 다섯 번째로 군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2030년도까지 군수품의 50%를 내재화시켜서 본인들이 국가에서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의 MOU로 참여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우주항공청 5월에 개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네. 또 이제 모멘텀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아직 싸지는 않지만 기관이 좀 오거래일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딱 맞추시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어야죠. 네, 하나 시스템 방산 관련 종목에 오늘 좀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기 대표님. 네, 네, 네. 하나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다음 어떤 종목이죠? 네,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 하이테크? 가지고 왔고요. 네. 이제 요즘에 또 삼성전자가 출시한 이 갤럭시 S24인가요? 그게 굉장히 네네. 핫하잖아요. 네,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또 많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강화 유리를 보호하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세경 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에는 굉장히 또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좀 얇고 튼튼하고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또 보호해주기까지 하는 그런 필름이 들어가 되는데 이제 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는데 그 1세대부터 이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대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더블 시장 자체가 2027년까지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증가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에서도 폴더블 핸드폰을 출시를 한다,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경 하이테크 매출 비중의 거의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제품이 데코필름 사업인데 네. 이게 뭐 오프나 샤오미 같은 중국향 매출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작년까지는 조금 부진했는데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어서 고점도 매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이 네 번째인데 넷마블 주셨잖아요.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튜브에서 유리공주님이 넷마블을 69,300원 정도에 16% 비중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를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가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설명을 드릴게요. 7개 분기 동안 넷마블이 계속 적자였어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직전 분기, 4분기 실적을 보면 직전 분기와 비교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이뤄냈거든요. 유의미한 어떤 연간 흑자 전환은 이제 올해 2분기부터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이 좀 6거래일 정도 계속 이 가격에 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데 1월부터 2월 내내 해가지고 한 3거래일, 5거래일 빼고는 기관이 강하게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출시작들이 비교 그룹과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총 7개 신규 게임들이 좀 서비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제 판호 발급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넷마블도 이제 2월에 킹 오브 파이터즈가 중국 안에서 판호 발급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면 장기 이평선들 대부분 이제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좀 정배열 초입을 찾아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상단을 좀 두드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사이드는 상당히 열려 있고 저는 사실 6만 7천 원까지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까지만. 근데 뭐 지금 6만 9천 원 정도에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6만 7천 원 부근 좀 오시면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비중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길게 보신다면 쭉 가져가셔도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넷마블이 IP 활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넷마블 유리공주님이 질문 주셨는데 잘 참고해서 좋게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 가지고 크라우드웍스. 왔고요. 네. 네, 일단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작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상장을 해서 일단은 신규 상장주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좀 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크라우드웍스는 이번에 샘 올트먼 그 오픈 AI CEO죠. 네. 샘 올트먼이 거의 이제 9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9천 조원이죠. 9천 조원이랑 굉장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금을 이 새로운 그 AI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AI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AI 성능에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가공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습 모델에 사용되는 가공된 데이터인데 요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크라우드웍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AI 품질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또 GPT 스토어도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GPT 스토어에서도 그 파인튜닝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파인튜닝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웍스가 하고 있어서 또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굉장히 경쟁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데이터 라벨링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거의 뭐 10년 이상, 10배죠. 네, 10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와 같이 이제 크라우드웍스도 같이 기업적인 가치가 좀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까지 자세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의 대표님 다섯 번째 바로 갈게요. 네, 로봇주 뉴로메카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마치고 그쵸. 좀 주가는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FMB 기업체를 주 고객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협동 로봇 팔고 있고 인디세븐이라는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식음료 서비스 사업에서는 점점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적으로 뉴로메카의 수요가 좀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급식업계도 자동화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력 난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대신할 수 있는 로봇 도입에 당연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고 CJ 프레시웨이가 급식 사업자 그리고 외식 사업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런칭을 했는데 여기 솔루션 안에도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고 현재 뉴로메카가 특허만 한 100개 정도 출원을 한 상태이고 40건은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협동 로봇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핵심 요소 기술에 관한 특허들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상태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개별 국가에도 상당히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제일 로봇에서 중요한 게 이제 원가 절감이잖아요. 감속기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뭐 일본 쪽 경쟁사들 보면 하모닉 드라이브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로봇들이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뉴로메카도 지금 감속기랑 모터 기술 개발을 마친 상태여서 이제는 이것들을 내재화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모터의 경우 15% 원가 절감률에서 72%까지 네.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까지 자세하게 다섯 번째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그런 의견들도 주시고 레몬트리님은 오픈엣지를 일단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잘 가니까 또 다시 좀 진입해 봐야 되나?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네. 위치에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최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극대화된 위치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빠르게 따라 붙는다 뭐 네.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제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박스권 그동안 많이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이 25,000원대, 26,000원 그 라인대를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좀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조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 받는 시기를 좀 노려 보시고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어떤 구조적인 성장 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IP죠. 설계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NPU IP랑 메모리 시스템 IP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고객사 뭐 데이터 센터나 온디바이스 AI용 이 반도체 IP 설계 자체가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서 오픈엣지도 이번에 분기 실적이 처음으로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
성공을 하면서 연간 흑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CXL이라는 건데 네. 삼성전자의 CXL 디램 상용화 기대감이 또 계속해서 시장에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